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분 말씀을 들으셔도 아마 편안한 잠 주무시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굉장히 강세 쪽이 그렇죠. 저는 이제 알고 있는데 DS 자산운용의 이한영 주식운용 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한 두 달 좀 된 것 같아요, 그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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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에 나오고 지금 나왔습니다. 네. 1월부터 매우 안 좋습니다. 네. 웃으실 때가 아니에요. 지금 제 상황이 네. 매우 심각합니다. 네. 어떻게요? 지금 두 달간 이렇게 네. 저희도 이제 시장을 저희도 뭐 매매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고 네. 그다음에 고객들을 만나 보면 네. 확실히 마음이 좀 급하셨던 게 좀 되게 강하다. 우리 마음이. 예. 네. 그러니까 뭐 사실 뭐 요즘엔 또 주식 안 되니까 또 다 비트코인 가 계시고 예, 이런 것들이 반증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네. 뭐 사실 오늘 제가 자료를 조금 보여드릴 건데 네. 사실 크게 기존은 바뀐 게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네.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사실 그 저번에도 1월에 나왔을 때도 제가 그 매트릭스를 보여드리면서 뭐 이러이러 로직으로 지수는 이렇게 전망이 된다. 네. 근데 그 당시에 뭐 1월에 너무 한 번에 다 반영했기 때문에 요거를 네. 그 우리가 검증하는 과정을 좀 거칠 것 같고 네. 그런 과정에서 이제 뭐 결국은 이제 실적이죠. 근데 그때는 제가 1월에 나왔을 때 다음번 실적 시즌이 4월이기 때문에 지금 남은 두 달은 모멘텀만 있고 그 모멘텀에서 우리가 펀드멘털을 극복하지 못하면 네. 시장은 옆으로 길 수 있는데 사실 3천 깨지기는 좀 힘들 거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던 게 네. 이제 지난번 자료를 보면서 하나하나 좀 짚어볼까요? 네. 일단 이 페이지 보시면 네. 이게 저번에 보여드렸던 거를 업데이트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의 왼쪽 차트는 지난번과 똑같이 한국의 월별 수출액을 네. 제가 금색 선으로 그었고요. 파란색 선은 12월 포워드 EPS입니다. 지금 현재 기준으로 12개월 뒤에 순이익의 전망치 MSCI 기준으로 가져왔고 제가 여기를 66.1이랑 71.5 이렇게 표시하면서 파란색 선이 빨간색 선으로 바뀐 걸 표시해드렸어요. 예. 이 빨간색 선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 파란색 선까지는 제가 지난번에 출연했을 때 12월 말자 기준으로 65포인트 살짝 넘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을 때 그 기준이고 지금 이렇게 두 달, 석 달 지나고 나서 보니까 71.5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실적은 올라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수출 금액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수출도 추세적으로 지금 늘고 있는데 네. 지금 요 위에 파란색, 빨간색 선 합쳐진 이 12머스 포워드 실선은 네. 한국의 그 실적입니다. 그 주당 한국 순이. 기업들의 실적 네, 네. 네. 그 실적이 지금 위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거고 네. 그때 이제 제가 결국 우리나라 수출이 좋아지면 실적으로 반영될 거다라는 거였는데 사실 그거는 지금 바뀜이 없이 오고 있다인 예. 거고 사실 그 당시에도 오른쪽 표 매트릭스를 보여드리면서 65포인트에 MSCI 기준으로 퍼가 지금 13조 5배니까 3240선이라는 이 숫자가 나온다. 그래서 그 당시 기준으로 신고가 아마 이 정도에서 한번 터치하고 지금 3천에서 한 두 달을 가고 있는 과정인데 요게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가 이게 더 숫자가 올라가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칠 건데 만약에 못 올라가면 시장 재미없어지는 거고 근데 이제 올라갈 개연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네. 저는 레벨을 계속 이 매트릭스의 이제 네. 표의 그 단위별로 범위를 잡아서 우리가 시장을 계속 예측을 해보고 가보자. 오디오로 듣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서 네. 잠깐만 말씀드리면 이게 왼쪽에 있는 게 저 조죠 단위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65, 70, 75 이건 뭐죠? 아 이거는 저기 MSCI에서 네. 그 한국의 그 12원서 보드 EPS를 포인트화하는 겁니다. 아 EPS 포인트화한 네, 거. 예.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얼마입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71.5 포인트까지 올라와 있다. 71.5 포인트. 왼쪽 표에 나와 있잖아요. 네. 두 달 전에 나올 땐 66이었고 아, 두 달 동안에 우리나라 네네네. 기업의 실적 전망이 더 좋아졌다는 네네. 뜻이죠. 대략 70쯤에 맞춰보면 네. 퍼 10. 3.5에 하면 3,471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시장은 기다리고 아니 지금 뭐 못 오르고 조정받고 있으나 네.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으나 네. 지금 어쨌든 이 펀드멘탈 상으로는 개선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거고 뭐 그다음에 지금 MSCI 기준으로 한국 펀은 13.8배 정도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양방향으로 좀 넓혀지고 있는 과정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지금 그 사실 펀드멘탈이 우리한테 확 와닿는 그 구간 동안에 네. 이제 시간이 필요했던 거고 그다음에 요 지금 모멘텀만 있는 구간에서 네. 인플레이션 우려나 뭐 각종 이슈들이 벌어지면서 네. 그걸 이제 발목을 계속 잡는 과정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지금 두 달 동안 뭐 제가 가끔 우스갯소리로 쓰는 거지만 이렇게 죽어라 죽어라고 팔지만 3천을 오뚜기처럼 버텨내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냥 이 실적이 근간이 깔려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 펀드멘탈 보고 매수세가 들어오는 거가 이제 하단을 막아주고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지금부터 저희한테 필요한 거는 이 사실 가격 조정은 적당히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달 동안 이 정도에서 계속 버티고 있다는 건 그동안에 있었던 막 각종 악재가 다 반영된 과정을 맞습니까? 예, 프라이싱이 좀 되고 있는 과정인 거거든요. 아, 고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고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이거를 숫자로 확인할 수 있는 건 4월 네. 달이죠. 이제 실적 시즌 시작할 거니까. 근데 지금 이제 벌써 3월 마지막 주를 향해 네네네. 가고 있고 실적은 4월 15일부터 이제 발표될 거니까 아하. 이제 그 기간 남은 한 2주 동안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주식들이 과연 뭐 펀드멘탈 쪽으로 기존의 모멘텀 네. 억눌려진 모멘텀을 극복할 수 있을 거냐에 네네. 대한 판단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실적 좋은 친구들만 잘 갖고 있다면 걱정할 게 없군요. 제가 아마 작년에 네. 뭐 나왔을 때랑 그다음에 책에서 그때 왜 미스터 마켓 쓸 때도 네. 이게 2라운드를 가면 갈수록 레벨이 더 올라갈 텐데 그때 가면 갈수록 이제 주도주는 압축이 될 거고 그 주도주에 압축되는 그 가장 큰 근간은 네. 매출액이 느는 건 다 똑같을 건데 네. 네. 이익률이 늘어나는 그 기업으로 다 압축될 거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게 지금 최근 두 달 동안 보면 소재 산업재든 네네네. IT든 아니면 그냥 모멘텀만 있던 주식이든 모든 공통사항들은 네. 다 그쪽 종목으로 귀결됐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보면 제2의 차화정 장세 때 70주파 종목이 가는 그 장세 나온 거 아니냐라는 네네네. 말씀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심지어 뭐 화학주들도 압축해서 주가가 오르고 철강주들도 오르고 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뭐 네. 인플레이션이고 뭐고 다 떠나서 원가 오르는 이슈도 있었으나 이익률이 올라가 버리거든요. 네. 실제로 그 종목들이 원가가 오른다. 각종의 원가가 올라서 매출 총이익률이 깨질 수 있을 거라는 우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네. 그 종목들이 매출 총이익률이 올라가 버리니까 원가를 반영해서 제품 가격 증가하고 매출은 더 커지고 이익은 커지네라는 생각이 드니까 네. 지금 최근 두 달 지수가 옆으로 이렇게 기간 조정을 받거나 가격 조정을 데일리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세는 났었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을 지금 저희는 지금 거치고 있는 과정이다. 매출 총이익률은 뭐예요? 매출에서 원가만 뺀 거만 말씀. 아 매출에서 네. 원가 뺀 게 네. 매출 총이익이에요. 네. 거기에서 이제 뭐 각종 비용 판관비를 빼면 영업이익이 나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밑단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3페이지 볼까요? 네, 그래서 3페이지를 보면 이것도 지난번에 거랑 그 약간 업데이트를 해서 가져왔는데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수출이 늘 거냐 이걸 확인하면 될 거다 였었고 네. 실제 수출은 늘고 있고 3페이지에 수출은 뒤에 한 번 더 보여드릴 겁니다. 3페이지 오른쪽 표를 보시면 그 당시에도 이게 제가 한국의 수출이 는다 네. 그러면 늘 때는 신규 수요가 있거나 재고의 리스타킹이 있어서 어떤 방향에서든 수요가 있기 때문에 수출이 늘 거다. 왜냐하면 한국은 제조 국가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로직으로 이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었고 왼쪽 표가 우리나라 산자부 데이터에서 원래 있던 각 수출의 산업별로의 카테고리에서 증가하는 것과 신규로 생긴 것들을 보여드리면서 신규로 생긴 건 2차 전지 바이오가 생겼고 그다음에 원래 잘했던 건데 더 잘하는 게 반도체 가전이고 네네. 죽었다 살아나는 게 이제 산업재였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른쪽 표로 자연스럽게 가서 이제 미국 재고 이건 기존에 있던 수요다. 네. 근데 이 코로나 이후로 급격하게 재고가 다 소진되고 나서 지금 리스타킹이 발생하는데 네. 그 당시로는 제가 1월 달 ISM 제조업 지수까지만 보고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보면 여전히 미국 재고는 마이너스 영역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리스닝이 좀 덜 되고 있는 거죠. 소비 대비 이 리스닝이 못 쫓아가고 있는 과정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 그 바로 위에 거 신규 산업에서 발생하는 신규 수요에 대해서는 공장을 새로 지어야 되니까 네. 그 공장에 들어가는 각종 공작기기에 대한 데이터를 보면 우리가 그걸 가늠해 볼 수 있지 않을까였었고, 그게 제가 이제 일본 기계 수주,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일본의 공작기계 수출 데이터를 보면 그게 맞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데이터를 보여드렸었는데 네. 지금 맨 밑에 파란색 선 미국 재고 수준도 조금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일본 기계 수준은 급격하게 올랐습니다. 그 당시에 아마 저번에 자료가 저희가 홈페이지에 있으면 한번 네. 보시면 이 가운데 있는 회색 선으로 만든 일본 기계 수주의 데이터가 오른쪽 선 거의 0에 가까운 수준이었습니다. 0을 좀 넘겼죠. 0과 50 사이에서의 레벨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50을 향해 그 마디줄 넘겨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작 기계 신규 수준 늘었는데 이 어디로 갔냐 이 수출들이를 네. 판단해 보면 네. 이거는 사실 데이터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따로 구해서 본 건데 일본 공작 기계 수출에 대한 목적지. 국가별로 예, 국가별로 보면 네. 한국향이 제가 위에 글자로 적어드렸는데 한국향이 플러스 40%, 그다음에 이게 1월 기준입니다. 그다음에 대만으로는 23.8%, 중국은 139.3%, 네. 말레이시아는 357%. 작년 대비 예 YY로. 예. 그 수출 증가율이고요. 브라질, 호주도 꽤 높은 숫자가 지금 적혀 있습니다. 네. 이걸 잘 보면 브라질, 호주 왜 늘었지? 광산입니다. 광산. 광산의 수요가 늘기 때문에 지금 뭐 최근에 뭐 굴삭기가 중국이 좋다더라 뭐 네. 말들을 하시지만 광산 수요가 진짜 굴삭기 수요거든요. 근데 이 광산에 대해서 신규 캐펙스가 들어가고 있다. 사실 이거는 뭐 나중에 매크로로 계속 이렇게 신규 강산 공장이 돌면 네. 뭐 벌크나 이런 것도 돌고 그럼 해운도 장이 좋아지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쪽에서 말레이시아는 뭐냐? 이건 저희가 그냥 합리적으로 추론해 보면 말레이시아 공장에 이차공지 동박 공장을 엄청 지었습니다. 그게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짓고 있고 실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엄청 짓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데이터 여기 찍힌다. 이건 약간 기저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데이터는 이렇게 약간 좀 350%라는 네. 어마무시한 숫자가 찍혔고요. 네. 그 왼쪽에 대만 IT, 대만 IT죠 당연히. 중국 뭐 2차전지 IT 다 섞인 것 같고 한국도 뭐 IT. 그래서 제가 맨 작년에 저기 수출 품목을 보면 방향성이 좀 보인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네. 그러다 보니 19년, 2020년 초반까지의 주도주는 IT, 2차전지, 제약바이오 뭐 이런 신규 산업일 거다를 네. 말씀드렸었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1월에 나와서 재고도 그 리스타킹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네. 기존의 수요 민감 뭐 소재 산업재에서의 수요가 발생할 거다. 근데 이제 이게 여전히 코로나의 영향으로 상승 차질이 있었기 때문에 리스타킹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국가별로 보니 정확하게 일치한다라고 보면 이 방향성에서는 지금 바뀐 게 없고 그러다 네. 보니까 한국에서 이 주도권을 가져가는 수출은 뭐 추세적으로 계속 네.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4페이지. 4페이지는 이제 중국과 한국의 수출액을 절대 금액으로 표시드렸습니다. 그러니까 YY로 보면 당연히 좋아 보일 겁니다. 작년에 뭐 기저가 있었기 때문에. 네. 근데 지금 왼쪽 차트 파란색으로 중국 수출액은 파란색으로 그려드렸고 한국 수출액은 빨간색으로 그렸습니다. 절대 금액이고요. 절대 금액을 보시면 완전히 추세적으로 그냥 사상 최대치를 향해 가고는 두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 코로나 때문에 일시적으로 중간중간 뭐 차트가 흔들리는 거는 원래 이게 수출금이라는 게 계절성도 좀 뛰는 것도 있고 그렇겠죠. 각종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좀 흔들리긴 하는데 저점이 어디로 향해 올라가고 있느냐만 보시면 되는데 뭐 이 두 나라 전 세계에서 대표적인 제조국가인 우리 요 한국과 수출의 레벨을 보시면 네. 이거는 뭐 사상 최대치를 향해 가고 있는 네. 과정입니다. 네. 그리고 그저께 한국의 3월 20일까지의 수출 데이터가 나왔는데 지금 뭐 날짜가 아직 10몇일 남았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300억 불을 넘겨버렸습니다. 월별로 한국이 500억 불이면 잘 나오거든요 항상. 네네.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그 빨간색 선을 보셔도 600억 불 사실 넘어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500억 초중반이 2018년 네. 제일 좋을 때였는데 네. 지금 이 정도를 향해 올라가고 있습니다. 수출은 잘 되고 있다. 네, 굉장히 잘 되고 있다. 일본의 공작기계 신규 주문을 봐도 한국 대만 중국 등 뭐 굉장히 네. 그 잘 되고 있는 건 네. 맞는 것 같다. 혹시 네. 이 자료를 지금 보시기 어려운 분들도 아마 계실 텐데 화면이 좀 작거나 그래서 네. 저희 페이지 2 앱 들어가시면요 신의 자료실에 또 업로드를 해놨거든요. 그거 네. 다운로드 받으시면 또 같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미국 쪽 수요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뒤에 적어놨는데, 예. 근데 제가 이제 수출에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네. 이 금액은 그냥 Q거든요. 사실 양의 증가인데
휴도 이제 데이터가 또 따로 나옵니다. 안에 쪼개서 보면. 근데 데일리, 그러니까 일평균 수출 금액도 높아지고 있고 단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높아진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P와 Q가 다 좋아지는 개선세가 올해 수출부터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질적으로 좋아지는 과정이다 보시면 되고 3월부터는 무조건 기저 구간에 또 진입이 됩니다. 그러면 네. 숫자가 좋을 거다 보시고요. 그럼 이거 어디로 계속 가느냐. 그러니까 제가 뭐 저번에 한번 언젠가 지금 이 시장을 제가 제일 좋게 보는 이유는 수요가 너무 좋은 사이클이다. 그러니까 공급 조절이라기보단 수요의 개선이 뒷받침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을 좀 좋게 본다라고 말씀드렸고 네. 수요 기가 근원의 시장이면 사실 언제까지 갈지는 좀 잘 모릅니다. 사실은 수요를 예측하기는 힘드니까. 네. 근데 이제 지금 5페이지를 보시면 왼쪽 차트 근본적으로 일단 저는 최근에 보시면 뭐 의류나 이런 각종 소비 데이터들 되게 좋고 우리나라도 뭐 백화점 보면 명품관 줄 쫙쫙 서 있는 거 보실 수 있는데 네. 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럼 이 수요가 있으려면 소득이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5페이지 왼쪽 차트는 S&P 500의 12month forward로 네. 캐펙스입니다. 캐펙스니까 이제 투자죠, 투자. S&P 500 기업들이 향후 12개월 동안 투자를 어떻게 할 거냐에 네. 대한 그 차트를 빨간 선으로 그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미국 가처분 소득, 내가 소비나 저축을 하는 데 있어서 쓰는데 소득을 금색으로 그려드렸는데 일단 빨간색 선으로 보시면 당연히 2020년에 급감을 합니다. 코로나 터졌고 셧다운 네. 해버렸으니까. 그런데 이제 다시 2021년 들어서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인즉슨 이제 얘네들도 미국에 있는 기업들도 정상적인 캐펙스 투자에 시작을 했다. 캐펙스가 들어가면 공장 투자가 들어가는 거니까 네. 당연히 고용이 창출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미국 가처분 소득도 올라오지 않겠냐라는 게 생각이고 거의 똑같이 움직이네요, 그죠? 예, 네.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오른쪽 페이지까지 바로 넘어가 보시면 네. 오른쪽 페이지에 미국 가처분 소득 증감률이랑 미국 소매 판매 증감률을 보시면 네. 마지막 2020년, 2021년 요 구간에 봤을 때 이 네. 소득 가처분 소득 증감률은 뭐 이렇게 다들 그 잘렸다가 또 그 나라에서 지원금 나왔다가 뭐 이런 과정을 막 거치니까 지금 등락이 커 보이는데 네네. 지금 와서부터는 정상적인 고용이 회복이 되는 거고 미국도 실업률 보시면 빠지고 있거든요. 그런 와중에서 미국 소매 증감률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네. 고로 투자가 소득을 증가시키고 그 투자가 또다시 소비를 자극시키는 약간 미국식의 선순환 는 발생하고 있다라고 네. 이제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캐펙스가 늘어나면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고 그러면 소매 판매 늘어난다. 네네네. 네. 네. 그래서 저 민간 기업이 투자를 해주고 고용이 늘니까 다시 소비가 발생하고 네. 소비 발생하니 또 기업도 투자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선순환. 네. 그러니까 이상적인 교과서에 나오는 게 네. 일단 기미는 보이고 있다. 지금 이 데이터들을 막 보시면. 네. 그래서 저희가 뭐 코로나 때 막 많은 일들이 있었으나. 어쨌든 모두가 다 정상화를 향해 지금 이런 행진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캐펙스가 되려면 얘네들 산업 생산도 계속 사실 공장 돌려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6페이지 보시면 이게 나라별로 이거는 미국, 유럽, 중국 산업, 한국 이렇게 산업 생산 증가율을 보여드렸는데 일단 레벨이 일단 좀 다릅니다. 차트의 오른쪽을 잘 보시면 증감률이기 때문에. 저기 미국과 유럽의 레벨을 보시면 이 파란색 실선이 각 그 나라의 산업 생산입니다. 근데 미국과 유럽은 마이너스 15%, 유럽은 뭐 마이너스 30%까지 갔다가 네. 이제서야 보합권에 올라온 상황이죠. 근데 중국과 한국을 보시면 중국은 지금 사실 급격하게 가동률 껐다가 한 번에 다 돌리면서 산업 생산 증가율이 한 8%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한국은 지금 10% 향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연하게 소비 지역과 네. 생산 지역의 데이터가 되게 다른 레벨로 네. 지금 나오고 있고 레벨이 다르다는 네, 거죠. 레벨은 다르고 대신에 추세는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 회색 선을 그어드린 회색 막대반은 미국 코로나 확진자 수입니다. 각 나라별로 확진자의 데이터인데 결론적으로 보시면 처음에 발생했을 때 레벨이 가장 낮았죠. 당연히 그건 어쩔 수 없죠. 근데 발생했을 때 다들 공장 꺼서 산업 생산 데이터 쫙 빠졌다가 그 뒤로는 뭐 나라별로 되게 천차만별입니다. 대응력이 달랐기 때문에 네. 달랐는데도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건 똑같습니다. 모두가 뭐 저희도 어차피 코로나 발생을 하든 그렇죠. 1차, 2차, 3차 다 가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가면 갈수록 더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가 여기에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뭐 좀 전에 앞에서 미국에서 이런 약간 선순환을 탔다는 거에 대해서 이것만 봐도
그래도 이거는 맥센스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뭐 가장 큰 로직인 거죠. 어떻게 보면 실적이 잘 나올 수밖에 없는 근간은 뭐 경제 메커니즘이 그래도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제조업 국가에서는 제조를 잘해서 수출을 보내고 소비 국가에서는 이제 드디어 소비가 조금씩 시작이 되었다. 그러다 보면 네. 사실 이게 실적으로 반영되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으나 네. 근데 제가 맨 서두에 보여드렸던 그 데이터로 전망치는 계속 올라간다는 건 결국 기업들을 조사한 애널리스트들의 데이터들이 지금 다 반영돼서 네. 아직은 윗방향으로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지금 지수가 3천에서 답답한 행보를 보이더라도 네. 펀더멘탈적으로는 개선되고 있다. 말씀드리는 거고 머릿속에 사실 이게 있어야 주가가 빠질 때 살 수 있는 거거든요. 아니면 사실 똑같죠. 그냥 오를 때 따라 샀다가 아니면 빠지면 판단의 근거가 없으니까 같이 그 겁나서 팔고 네,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봐요? 그게 이제 7페이지부터인데 네. 7페이지부터면 저는 계속 일시적이다라는 얘기를 전에도 좀 드렸었고 작년 연말에 작년 8월인가 제가 한번 나왔을 때 2020년에 대해서 가장 걱정한 게 뭐냐라고 질문을 그때 받았었고 네. 그때는 2021년에 3, 4월이 제일 걱정됩니다. 네. 이유는 그때부터 인플레이션 우려가 발생할 거다. 2021년. 네. 예. 근데 이제 사실 이게 3, 4, 5월 누구나 예측했던 구간입니다. 네. 왜냐하면 당연히 기저 때문에 인플레이션 비싸 보일 거니까 네. 금리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할 거고 그러면 2020년과 2021년을 비교했을 때 2020년에는 금리는 그냥 제로. 근데 2021년도에는 뭐 1%든 2%든 금리는 있을 거다. 그럼 금리가 생기면 밸류에이션에 대해서는 당연히 디스카운트가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사실 작년 말에 뭐 2차 전지나 뭐 바이오 이런 그 모멘텀에 대해서 뭐 분명히 실적이 나오는 기업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 퍼 30배씩 주는 거가 그렇게 시장에서 막 이상한 일이 아니었거든요. 뭐 PBR, PDR, PTR까지 나오는 그런 근데 지금은 퍼 20배면 적당하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톤들이 많이 떨어집니다. 이유는 금리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래서 그거의 모든 근간이 인플레이션은 7페이지 차트를 보시면 왼쪽은 유가입니다. 저는 사실 어제랑 지난주에 유가 폭락 나와서 사실 고맙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유는 이게 마음을 좀 잡아 진정시켜주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하고요. 왼쪽은 이제 WTI인데 파란색 실선은 유가 차트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를 2021년 말까지 그어놨습니다. 2021년 말까지 그은 건 지금 현재 기준으로 그냥 가정을 그냥 넣어버린 겁니다. 넣어서 월 평균 WTI 가격대가 YY로 어느 정도의 그로스가 나오느냐를 보여드리는 건데 결국 피크는 4월입니다. 근데 이 파란색 실선 레벨을 보시면 제일 왼쪽 2020년 1월달 유가의 레벨이 어디였냐를 일단 보시면 네. 55불대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 사실 정상화라고 보시면 되죠. 앞에 보여드렸던 모든 경제가 정상화가 되고 있는데 네. 뭐 그때 50불 놀던 유가가 20불에서 30불 올라오는 거 사실 좀 아니죠. 왜냐하면 그건 수요가 없다는 반증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당연히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된다라고 하면 각종 데이터랑 수출 데이터는 사상 최대치를 넘어가는데 유가는 그래도 50불대 뭐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 수준에서 유지하면 사실 뭐 그냥 정상화 수준 아니냐라는 생각인 거고 대신에 시장을 짓누르는 이 인플레이션의 그로스 자체는 4월이 네. 피크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른쪽은 농산물 가격입니다. 농산물도 결국 4월이 피크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밸류에이션을 짓누르는 이 각종 인플레이션 요인들은 저는 4월이 각종 데이터상으로 최악이다. 네. 그러면 사실 이게 지나면 완화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 사실 이번에 이 인플레이션 올해 첫 시발점도 유가의 폭등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폭락이 나오거나 아니면 50% 초반대에서 유지시켜주는 흐름이 나와주면 네. 사실 시장 참가자들의 마음은 좀 이 급했던 마음이 좀 이제 진정될 수는 있을 것 같다. 그때는 오히려 경기가 별로네라고 보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때 되면? 근데 이게 이 50불이 갔던 과거의 그 근원이 그 사실 수급의 그런 캐펙스와 수요의 차이가 있는 거고 근데 그 레벨의 균형점이 이제 50불 초반이라고 다들 원래 이제 예상을 했던 거니까 네. 이 정도 선이면 그냥 정상화 정도로 그래요. 충분히 전망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투자 아이디어를 드리면 예. 사실 저희가 주식을 할 때 약간 노림수라는 게 조금 원래는 있어야 되고 노림수? 네, 약간 그래도 뭔가 좀 전략이 있어야 예, 전망이 대응이 되는 거고 네. 사실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가장 큰 로직들은 무조건 3,200, 뭐 3,500 이게 탁탁탁 지수를 간다 그것보다는 네.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레벨로는 이런 레벨을 계속 머릿속에 가지고 계셔야 이 레벨 단에서 시장이 이렇게 움직이는가가 해석이 되고 그래야 네. 내가 대응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인플레이션 우려 4월이라고 보여드리는 거는 네. 기간적으로는 언제부터 뭔가 좀 완화가 될까? 나도 이제 기다림이 지칠 수 있잖아요, 사실. 그렇죠. 예, 그러면 4월부터 이게 피크니까 물론 이제 4월에는 두 가지가 이슈가 있을 겁니다. 이 피크되는 이 인플레이션 우려와 그다음에 실적이 발표되기 때문에 이 펀더멘탈과 이 그 약간 금리 이슈가 이제 서로 맞물릴 겁니다, 서로. 그 과정에서 변동은 생길 수 있으나 그게 지나면 요런 이렇게 약간 완화되는 과정으로 갈 거다. 근데 이 차트를 뒤집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8페이지를 보시면 네. 지금 좀 전에 7페이지에 보여드렸던 건 인플레이션의 기저 효과죠. 어떻게 보면 시장한테는 역기저입니다. 안 네. 좋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 8페이지 보여드리는 건 의류 데이터, 소매 데이터, 그다음에 한국의 여행 수요. 여행 수요 제가 PKG라고 했는데 이거는 뭐 뻔히 아시는 그런 여행사의 패키지로 네, 네, 네. 외국으로 보내드리는 그 송출객 수입니다. 그다음에 면세점 구매 데이터 이렇게 있는데 결국 뭐 이게 보면 컨택트와 한할령과 뭐 이렇게 다 같이 섞여 있는 데이터들입니다. 이게 표현해드리고 싶었는데 아까 그 위에 인플레이션을 뒤집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그러니까 악재가 해소되는 과정에서 호재로 네. 나타날 거 있는지를 찾아보면 네. 요거죠. 보면 가장 극명한 거 지금 저희가 백신을 맞기 시작하고 네. 뭐 사실 작년에 5월달에 이럴 때 보면 우리나라 대표 여행사들 송출객 수 뭐 30명 뭐 이런 게 바닥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두 여행사 합치면 한 3천 명씩 나갑니다. 여행수 패키지요? 네, 나갑니다. 아, 패키지 그리고, 여행이 나가요? 예. 네, 왜냐면 그 완전 휴양지는 갔을 때 격리가 없거든요. 그러면 한국에서 2주만 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아, 돌아왔을 때 네, 근데 만약에 직장인이 아니라면 원래 집에 계실 건데 지금. 그러니까 아, 여유 있는 분들은 뭐 충분히 갈 수 있다는 거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씩 올라옵니다. 근데 여행 수요 이 왼쪽 밑에 이 여행 수요 추이는 사실 1월 달까지 데이터가 있는데 지금 차트가 너무 작게 보여가지고 막대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바닥으로 통과 구간 네. 이거고요. 그다음에 위에 의류 소매 데이터 3월 달 저점이었고 작년에 한국 면세 구매 데이터도 4월 달 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플레이션이든 그 뭐지 코로나든 네. 모든 이슈들이 기 네. 나쁜 기저도 있지만 네. 좋은 기저도 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4월 그래서 4월 이후에 네. 이때 저희가 이제 판단해야 된 건 뭐냐면 네. 밸류에이션을 질러왔던 인플레이션은 완화되는 국면이 지나갈 거고 그다음에 이런 지금 8페이지에서 보여드리는 네. 모멘텀이 살아나는 건 밑에서 올라올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사실 밸류에이션 부담 떨어지면서 모멘텀이 살면 이쪽 영역에 있는 주식들은 네. 좀 더 가벼워질 수 있죠. 그래서 요런 노림수를 보시고 가면 되는 거고. 그 라운드 네. 2가 이제 시작될 거라는 얘기죠. 네. 그리고 사실 주식을 제가 왜 서두에 다들 급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렸냐면 사실 저희 하우스도 뭐 올해도 뭐 괜찮은 수익률이지만 저희가 최근 한 달 동안 별로 특별히 뭘 하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요 구간은 모든 게 극명하게 서로 부딪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적당한 대응만 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무조건 먹으려고 덤빌 필요는 없고 내 눈에 보이는 먹을 것만 있으면 딱 다 먹고 이제 현금 챙겨서 보다가 지금 구간에서는 그래서 네. 저희가 3천 이하에서는 저가 매수가 가능한 구간 왜냐하면 저는 요 로직으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 기준에서 3천 이하는 저가 매수 구간 사 들어가야 되는 구간인 거죠. 네, 그리고 네, 네. 펀더멘탈 계속 개선되고 있으니까 3,400 갔을 때는 뭐 한번 1차적인 사익 실현 그 뒤로 또 2라운드에서 또 한 4천을 향해 가는 그런 노림수를 연간으로 놓고 보셔서 이 높낮이도 잡으셔야 되고 네네. 지금 제가 4월을 뭐 인플레이션도 피크아웃 그다음에 모멘텀 주식은 바텀에서 아웃 할 수 있는 요 구간이 있으면 그 노림수 구간은 이쪽이겠거니 하고 연관을 놓고 투자 네. 전략 세우실 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노림수를 좀 잡으시면 시장 보실 때 지금 막연히 뭐 미중이 다시 싸운다더라 그다음에 네. 옐런이 어제 무슨 얘기했는데 그래서 시장 막 빠지는데 그다음에 유가도 폭락 나왔네. 무지 막 되게 혼란스러울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런 기준을 잡고 보시면 유가 빠졌을 때 뭐 그럴 수 있죠. 50불 선에서만 잘 멈추면 요 경제도 다 살아있는 레벨이겠네. 네네. 아니면 최근에 너무 오버슈팅했던 게 되돌림해서 정상으로 왔구나. 뭐 그런 정도의 차이로 보시고 그렇게 되면 사실 그 구간에서는 투자의 인내가 가능한 구간이 발생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네. 그렇게 보시고요. 9페이지는 지난번에 보여드리면서 네. 그래서 2250 이하는 코로나가 발생했던 구간의 시작이었다. 네네네. 그다음에 2500은 무역 분쟁의 시작이었기 때문에 이걸 넘긴 모든 레벨은 이 두 개는 이제 끝났다. 시장에서는 이걸로 그렇게 지수를 누르지 않을 거다라고 네. 말씀드렸고 그러다 보니 2021년도에는
2020년도의 주도주였던 성장산업이랑 그다음에 턴어라운드하는 소재산업재랑 그다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봤던 아까 뭐 항공여행 면세 이런 것들이 기회 요인이 있을 거다라고 네. 했던 게 저번 주였고 근데 지금 최근에 두 달 놓고 보시면 2차 전지 바이오 섹터가 너무 안 되고 이걸 대체했던 섹터가 미디어 콘텐츠가 극명하게 반응이 나왔습니다. 네. 여기에서도 시장을 보시면 사실 금리가 오르고 인플레이션이 있으니까 밸류에이션 못 주는 거죠. 2차 전지나 바이오에 대해서 악재만 나오니까 이 밸류에이션에 둔감해지기 시작 그렇죠. 민감한 겁니다. 민감했는데 이걸 극복하는 엄청난 모멘텀이 드라마 제작사나 뭐 이런 쪽에서 나와버리니까 네. 그거 다 수급에 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모멘텀 주식인데도 이쪽이 쉬는 구간에 한쪽은 또 되는 거죠. 그게 지금 이 1월에서 4월 사이에 오로지 펀더멘탈만 보고 움직였 펀더멘탈은 확인하는 기간이었고 모멘텀만 확인했어야 되는 시장에서 발생했던 상황들인데 근데 요것들이 결국 그냥 꿈만 있냐라고 보시면 다 이제는 실적이 나오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쉽게 갔던 거죠. 안 올랐던 거고. 네, 그래서 네. 이런 내용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10페이지가 이제 마지막인데 그냥 정상화가 되고 있다를 네.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왼쪽이 미국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의 차트고 작년 연말 올 1월이 최고치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정말 백신 한 방으로 모든 전세를 역전시켜버렸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리고 ISM 제조 지수는 다 위로 올라가 있고 오른쪽은 S&P 500 빅스와 미국의 백신 접종자 수의 차트를 그려드렸습니다. 정확하게 반대로 움직입니다. 이건 뭐냐면 앞에서 이미 다 정상화되고 있었는데 마음을 잡아줄 백신이 네. 드디어 나오니까 오히려 시장은 더 편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이렇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거서 네. 지금 이게 사실 뭐 하루 이틀 이렇게 일주일 근간으로 보면 뉴스는 너무 많이 나옵니다. 뭐 사실 지난 주에도 뭐 연준에서 SLR 이렇게 언급하면서 다들 저건 뭐였지? 뭐 이런 생각 많이 하게 되고 SLR 유보 안 해주면 뭐 네. 금리가 폭등할 것 같은데 금리 왜 빨아버리는 거야? 예예. 그날 유가 빠졌거든요. 그리고 뭐 각종 이슈들 많이 나옵니다. 어제 미중 뭐 러시아 뭐 이런 이슈들 다 있는데 네. 하루 이틀 보시면 되게 크게 보이는 뉴스일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그걸 잘 지나서 생각해 보시면 뭐 이런 근간으로 우리는 지금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의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네 맞습니다. 예 네, 맞고 그 근거는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바꿔야 될 마켓에 대한 뷰를 바꿔야 될 이유를 찾을 수 없다. 네, 그래서 아직은 기준선을 그렇게 제가 계속 보여드렸던 그 레벨에서 잡으시고 네. 밑에서는 매수 대응이고 알겠습니다. 위에서는 하는 과정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뭐 아마 시간이 다 돼버렸네. 네,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한 관계로 조금 네. 급하게 이렇게 진행하셨는데 저희가 자료 올려드린 거 페이지 투앱 자료실에 보면 네. 우리 이한영 본부장님의 자료들이 친절하게 또 올라와 있거든요. 네. 다시 한번 이따 보시면서 복습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뉴스타마켓의 염승환 공동 저자니까 조금 익스큐즈 해주겠지 뭐. 자 오늘 함께해 주신 DS 자산운용의 이한영 본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염 부장님 모시러 가겠습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항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